VRT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EV3와 함께 로봇 공학을 접할 수 있는 툴입니다. 먼저 EV3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레고 에듀케이션으로 검색하신 후에 레고 에듀케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무료 자료 항목 중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윈도우즈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를 선택해주세요. 기기에 맞는 윈도우즈 버전 및 언어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맥북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화면 하단에 단종된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EV3 랩을 클릭하고 맥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최신 운영체제인 카타리나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카타리나에서는 스크래치 기반의 EV3 클래스룸이 실행되지만 안타깝게도 VRT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EV3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운영체제가 달라도 설치 과정은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설치 항목을 확인하신 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하였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EV3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EV3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개의 알림창은 그냥 닫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안의 주요 컨텐츠를 살펴볼까요? 시작하기, 새 프로젝트, 자습서, 조립 설명서 등이 있는데요. EV3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단계별로 배울 수 있도록 학습 자료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로보틱스 툴킷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설명에 있는 VRT 다운로드 링크를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복사해 넣은 뒤 VRT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운영체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설치 과정은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설치 항목을 확인하신 후 계속 진행해주세요. 설치가 끝날 때까지 3에서 5분가량 소요됩니다. 설치가 끝나셨다면 생성된 VRT 아이콘을 클릭해볼까요? 제품을 구입한 경우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시고 아니라면 시험 버전을 선택해주세요. 시험 버전은 15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RT를 실행하면 시뮬레이션 창과 온라인 학습창이 나타나고 EV3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됩니다. VRT 화면만 확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 바가 사라지는 경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다시 나타납니다. VRT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 창만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주요 컨텐츠를 살펴볼까요? 기초, 대회, FLL, WRO 과정별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들어있습니다. 기초 과정 중 클린업 챌린지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프로젝트 안에는 로봇, 오브젝트, 매트 등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상 피브릭은 실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을 움직여 볼까요? 상단의 툴바에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키보드의 W, S, A, D 키를 눌러 로봇을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툴바에서 시뮬레이션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시뮬레이션 시작 전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VRT 강좌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